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스튜디오의 로비 같은 곳이거든. 저기 메가 스터디 로고가 보이죠? 그리고 네, 사실 지금 늦어가지고 다 닫았어요. 불도 꺼져 있는데 런칭을 앞두고 이제 런칭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영상 편지를 남겨보면 어떨까?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는 고1,2 친구들을 꾸준히 만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인강으로도 고1,2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또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공부할 과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이래저래 공부하느라 힘들지. 쌤도 항상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핵심만 딱딱 컴팩트하게 수업을 구성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소재 컨텐츠로 캐스트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 현장에서 보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 을 모르는 경우에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학습법 캐스트라던가 이제 간혹 그럴 때 있죠. 아, 공부 왜 해야 되지? 아니,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뭐 동기부여 컨텐츠라던가 또는 뭐 친구 관계, 가족 간의 트러블 이런 것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혹시 뭐 고민이 있는데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나한테 털어놔. 라라의 고민 상담소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공부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선생님이 되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2024년 지금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목표 다들 세웠죠? 근데 만약에 아직 목표 안 세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영어내신 만점 올해 목표로 세워보는 거 어때? 쌤이 도와줄게. 그러면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